이번 보고 깜짝 놀란 게 우리 참 제 딸이 발레를 하고 싶다고 해서 좀 내용을 하는데 이 대본이 굉장히 본격 발레 드라마예요. 그래서 발레 예술에 대한 아주 많은 지식이 들어있는 드라마라서 가볍지 않은 발레 드라마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랑 이야기, 예전에 순정 만화 같은 이야기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품이다라는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네. 도지원 씨,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발레를 다룬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안에 많은 거를 내포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작품으로 저희도 다가왔고요. 예쁘게 봐주시고 이 5월에 맞는 판타지와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었으니 예쁘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드라마 최고의 이정석 감독님과 저희 배우님들과 스태프분들이 열심히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드라마가 나올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안 보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셔서 꼭 23%가 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동근 씨. 네, 저희 아까도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쁜 것들 정말 많이 찾아다니면서 예쁘게 좋은 화면 담으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리고 또 발레라는 소재가 새롭다 보니까 발레를 하게 되는 여러 새로운 공간들이 많이 드라마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 장면들 아마 드라마에서 다 처음 보는 장면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새로움과 다양함이 있는 드라마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수 씨. 네, 천사와 달리는 나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우선 저도 춤을 췄던 사람으로서 이번 발레를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보면서 힐링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발레를 보면서 아, 되게 저렇게 아름다운 거를 우리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너무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구나. 뭔가 접근성이 솔직히 높을 수도 있는 그런 춤을 아름답게 어떻게 접하기 쉽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판타지적인 요소도 천사가 있긴 하지만 저도 걱정을 많이 하긴 했는데 정말 너무 천사가 예쁘고 자연스럽고 제 입으로 말씀드린 그거지만 정말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레와 천사가 나오는 제 단원화의 사랑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최대선 씨. 네, 뭐 발레 얘기도 많이 했고 판타지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제가 대본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저희 드라마에 나오는 각 인물들이 각자의 감정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과정들이 쭉 나와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천사가 관찰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감정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어쩔 때는 좀 소름 돋고 어쩔 때는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기도 했거든요. 저한테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인간상 인간의 욕심 그런 것들도 한편 보실 때 좀 재밌게 아니면 좀 진지하게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철학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또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오감 만족을 드릴 수 있는 드라마일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수진 감독님도 큰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드라마가 시작되면 이제 명대사, 명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 배우분들 그리고 무용수 분들의 정말 손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표현하는 몸짓의 이야기도 함께 느껴주시고 오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네, 저희 드라마를 통해서 참 많은 반려 관계자분들이 저희 드라마에 대해서 성공을 빌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참여하는 그 무용과 관련된 분들은 진짜 비명을 지르면서 몸을 만드는 작업들을 해왔거든요. 하여튼 저희 드라마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게 전 국민이 밤마다 공원에 나와서 발레를 하는 네, 상상을 해봅니다. 저희 드라마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스포츠 발레가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단 하나의 사람 제작 발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KBS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